이게 나눠놓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어제였죠? 그러니까 몇분 전까지 어제였어요? 몇분 전까지 어제였는데, 5월 16일 경기를 끝으로,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었던, 네, 이제는 김기태 전 감독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아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감독이었는데, 그 경기를 끝으로 이제 그만둔다고 했으니, 이제는 김기태 전 감독으로 불러야 되는, 네,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자진 사퇴했어요. 자진 사퇴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사퇴를 하게 된 계기는 간단해요. 팀 성적이 지금 꼴찌예요.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5.16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네, 관련 1도 없는 그런 일이고요. 그 이번 주 사심 역사는 내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따가 다음 방송에서 할 건데, 왜5.18 컨텐츠를 갑자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주말이잖아요. 이게 주말이라서 5.18 컨텐츠가 계획이 없었는데, 최근 며칠 전에, 당시, 5.18 당시 신군부 군인이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양심 선언을 했죠. 관련 없다니까 그러네. 책임 드릴게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양심 선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다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전두환 씨가 사살 명령을 내렸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정도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컨텐츠를 할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네, 감독으로서는 두 번째 팀이었거든요. 감독으로서는 두 번째 팀이었는데, 네, 일단은,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했고, 자, 근데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출신은 광주 출신이 맞아요. 그 출신은 그 이제 광주 광산구 출신이에요. 그 광주 광산구 출신인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1969년생이거든요, 이분이. 1969년생인데 당시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전라남도 광산군이었어요. 금치마을 출신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 동네는 송치동이 됐죠. 그 광산군은요, 나중에 이제 그 광주에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그 광주광역시로 올라갈 때, 그 직할시로 아마 승격될 때, 그때 군에서 구로 바뀌었어요. 하여간.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광주의 서림초등학교로 나왔어요. 자, 광주 서림초등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면요. 이종범 코치가 나온 학교예요. 이종범 코치가 몇년 뒤에 거기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몇년 뒤에는 박재홍 해설위원이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서림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구로 유명한 충장중학교, 그 다음에 광주에서 야구로 유명한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일고등학교고 진흥고등학교. 근데 이분은 제일고등학교 나왔어요. 광주일고라고 부르죠, 줄여서. 그리고 이제 보통 KBO 리그 선수들은 그 학적을 등록만 해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은 학적이 인하대학교로 돼 있어요. 참고로 타이거즈의 지금 서재훈 코치가 인하대 출신이죠. 근데 이제 서재훈 코치하고 김기태 전 감독이 다른 점은, 서재훈 코치는 인하대학교를 다니다가 그 뉴욕 매치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학교를 졸업은 못했지. 아마 근데 명예 졸업은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박찬호 씨도 한양대 학교 명예 졸업이죠?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지명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그러니까 그 1969년생인 거를 감안을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1988년에 입단을 하는 게 보통은 그거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는, 근데 그 뭐시냐, 일단은 그 아마 군복무를 입단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 인하대학교 가서 군복무를 하고 입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뭐 자세한 뭐 자세한 거는 좀 찾아보시고, 일단은 데이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검색을 했죠. 그리고 1991년 드래프트, 그러니까 1990년에 실시된 드래프트예요. 1990년에 실시된 1991 드래프트에서 그때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구단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속옷 만드는 회사 알죠? 속옷 만들었던 회사, 지금은 없는 그 트라이, 그 쌍방울이라는 그 회사 알죠? 그 쌍방울이 야구단이 있었어요. 그 전주를 연고로 해서 야구단이 있었어요. 쌍방울 레이더스라고. 그래서 그 쌍방울 레이더스가 생길 때 신생팀 특별 우선 지명 때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 1기가 됐죠. 그래서 1기가 됐는데, 그래서 1991년부터 소금 회사 말고 속옷, 언더웨어. 발음은 내가 얼마나 똑바로 하는데, 그 언더웨어 만드는 그 회사, 그 쌍방울. 예. 참고로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팬티 중에서는 쌍방울이 없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새로 생긴 팀이다 보니까 이제 1991년 그냥 첫 시즌부터 주전으로 뛰었겠죠. 근데 그 KBO 리그 구단 중에요, IMF의 타격을 입은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해태 타이거즈.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는 결국 1999년을 끝으로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되고, 그거를 이제 그 SK그룹에서, 그 당시에는 선경그룹, 그 SK에서 인수를 하고 다시 창단을 한 게, 그게 SK와이번스예요. 근데 그 SK와이번스인데, 그 SK가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연고지가 전주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SK는 약체였고, SK가 지금처럼 좀 강팀이 된 시기는 연고지를 전주에서 인천으로 옮긴 다음부터예요.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는 결국 이제 IMF로 인해서 그 해태지과는 그쪽이 그 크라운 쪽으로 아마 인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수합병이 됐고, 그 해태 타이거즈 구단은, 구단 자체는 그 크라운이 안 갖고 가고,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갖고 가가지고, 이제 근데 당시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었거든요. 왜냐면 현대가 잠시 현대 기아 자동차라고 그룹 이름을 정한 이유가, 현대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IMF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아 자동차를 모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바뀐 게 기아 타이거즈예요. 그래서 지금 그 뭐냐, 기아 타이거즈 모 그룹은 저기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저기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해태 아이스크림이 있는 이유가요, 해태라는 그 브랜드는 남아있어요. 해태 제과라는 브랜드는 남아있는데, 모기업이 크라운 제과예요. 제가 그거 얘기했는데, 해태 타이거즈의 역사 할 때.
하여간 그랬었고, 그래서 그 IMF의 여파로 쌍방울 레이더스가 1998년부터 99년까지는 진짜 주축 선수들을 다 팔아치웠어요. 그때 김기태 전 감독도 삼성 라이온즈로 팔려갔어요. 트레이드가 됐어. 거의 아마 그 보상 선수도 딱히 없이 아마 이정료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2001년까지 삼성에서 뛰었고, 그래서 2002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연고지가 전주였던 SK 와이번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거기로 다시 이적을 했다가 이제 SK가 인천으로 연고지를 옮기고도 조금 더 뛰고 은퇴를 해요. 2005년까지 선수를 뛰고 은퇴를 해요. 그 다음에는 2006년에는 이제 SK 와이번스에서 1군에서 타격 보조 코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007년에는 일본으로 이제 지도자 연수를 가요. 일본으로 지도자 연수를 가가지고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육성 코치를 해요. 육성 코치로 간 이유는 거기서 이제 연수 배우려고 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2007년하고 2008년에요. 2007년에는 그 대한민국 야구 국대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타격 코치로 갔고,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타격 코치를 맡아서 금메달을 땄어요. 대표팀 타격 코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 정식 2군 퓨처스 타격 코치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LG 트윈스로 와가지고 2군 감독, 그리고 1군 수석 코치, 메이저리그식으로는 수석 코치는 벤치 코치예요. 그거를 맡았다가 2012년 시즌부터 LG 트윈스 감독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의 성과로는 2013년에 LG 트윈스를 그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시켰어요.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시켰는데, 문제는 2014년에, 그때는 이제 9구단 체제였죠? 갑자기 시즌 초반에 LG가 급속도로 추락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즌 초반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 자진 사퇴 이후에 LG에 왔던 감독이 바로 양상문 전 LG 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상문이 왔는데, 지금 롯데 감독이죠? 롯데 자이언츠 감독인데, 그래서 이제 양 감독이 이제 그 벤치 더그아웃에 딱 걸어놓죠. 나는 나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뭐 그런 그 문구 걸어놓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그 이제 9등으로 시작하는 그 LG. 그리고 LG는 2014년에 시즌 마지막 날 극적으로 4위에 턱걸이 해가지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죠. 아마 그때 2014년에 후반기 성적만 봤으면 LG가 1등이었을 거예요. 후반기 성적만 보면 가장 화제의 팀이었죠. 꼴찌 밑바닥까지 치고 마지막 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는. 어쨌든 그랬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시즌 초반에 감독을 그만두고 이제 잠깐 쉬다가 왔어요. 잠깐 쉬다가, 근데 이제 그 타이거즈 감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가 그 선동여정 감독이었죠. 전 국대 감독. 선동열 전 감독이었는데, 이게 선동열 전 감독이 2012년에 5위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2014년에 2년 연속 8위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 거야. 재신임을 했는데, 문제는 팬들이 난리를 친 거지.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선동열 전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해요. 그래서 최단기 계약 감독이 된 거야. 계약한 3일인가 7일인가 계약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약금만 받고 연봉은 못 받았겠죠. 연봉 지급은 안 했지. 시즌도 하기 전에 사퇴를 했으니까. 계약금만 받았을 거야, 아마.
아니면 계약금도 환불했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뭐, 진실은 저너머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선동열 전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데리고 왔던 감독이 광주 출신이라는 김기태 전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왔고, 그래서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이제 타이거즈 와서 첫 시즌에는 7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즌 때는 그래, 리빌딩 시즌이지 하면서 다들 봐주는 분위기였어. 왜냐면 선동열 전 감독이 그렇게 뭐냐, 그 감독도 부상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 이제 리빌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리빌딩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16년에 포스트 시즌을 나갔어요. 2016년에 포스트 시즌을 나갔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차전을 승리를 했어요. 2차전을 졌죠. 자, 그 다음에 2017년. 2017년에 정규 시즌 1위를 찍고, 자, 타이거즈는 제가 타이거즈의 역사할 때 얘기했죠.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면 승률 100%다. 네, 우승했어요. 2017년에 한번 우승했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갔어요.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로 바뀐 이후에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우승을 하고 나서 우승 직후에 딱 3년 재계약을 한 거야. 3년 재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가 계약 두 번째 시즌이겠죠? 두 번째 시즌인데 44경기만 뛰고 사퇴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수로서의 경력을 한번 조금 더 들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들춰봤는데 그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엔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쌍방울이라는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첫 시즌부터 주전을 뛸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율 2할 6푼 1리에 27홈런. 당시 1991년 시즌에 그 경기 수를 감안을 하면 굉장히 많이 친 거예요. 근데 신인상은 조규재라는 왼손 투수가 차지하게 되죠. 아무래도 선발 투수였나 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1992년에 역대 왼손 타자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워요. 31홈런. 그리고 이 기록은 그 1997년 이승엽 해설위원이 32개의 홈런을 치면서 그 기록을 깨버려요. 그 이후 이제 그 다음에 이승엽 해설위원이 이승엽 홍보대사 1999년에 54홈런, 2003년에 56홈런. 네, 한참은 넘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그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타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 연속 골든글러브. 근데 이제 93년 시즌은 타율 2할 4푼에 홈런이 9개. 사실 이게 골든글러브밖에 성적이 그렇게 그좀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 양준혁 해설위원하고 그 김성래 두 선수가 타격왕하고 홈런왕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둘다이 골든글러브가 일루수 후보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외야수 부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1994년에는 다시 25홈런으로 홈런왕을 땄으니 뭐 당연히 골든글러브를 땄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더스라는 구단 자체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거기서 간판 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97년 공포의 살인 타선을 구축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멤버가 현재 SK 와이완스 박경화 코치,
박경환 코치가 그때 주전 포수였고, 그 다음에 심성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원우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죠. 네,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다만, 팀 타율 2위, 팀 출루율 2위, 팀 장타율 2위, 팀 OPS 2위였어요. 이 부문의 1위는 당시 삼성 라이온즈였어요. 다만 여기서 득점이 3위에 그쳤던 이유는요. 자, 팀 도루가 해태 타이거즈가 이 97년 당시에 148기였어요. 이종범 코치가 그때 열심히 달리던 시기였거든. 이종범 코치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루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가 팀 도루가 81개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당시 김성근 전 감독이 도루를 별로 안 좋아했어.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1994년에 25홈런을 치고도 홈런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어요. 당시 김기태 전 감독이 이제 방위병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중에 방위병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위병이면요, 그야말로 향토방이에요. 향토 방위병이어가지고 딱그 지역에 방위병으로 복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집에 있다가 전시가 나면 전시 상황에 그 지역 방위병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홈 경기는 뛸수 있는 거예요. 이종범 코치도 방위병에서 홈 경기는 뛰었어요. 자, 방위병이면 원정 경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홈 경기밖에 못 뛰는 거야. 원정을 못 뛰어요. 거기서 이제 126경기 체제여서, 그래서 계속 일정 거리 이상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8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근데도 홈런왕을 땄어요. 그래서 방위병 홈런왕을 땄어요. 하여간, 그리고 이제 1997년에 타격왕까지 땄으니까 KBO 리그 역사에서 홈런왕하고 타격왕을 모두 한번 이상을 따본 선수가 김기태 전 감독, 그리고 이만수 전 감독, 이대호 선수, 김태균 선수, 최용호 선수밖에 없어요. 이승엽 홍보대사도 못한 기록이야, 이거. 이승엽 홍보대사는 홈런왕을 따냈을지언정, 그때 타율 관리가 조금 안 됐겠죠. 아무래도 홈런을 노리는 선수면 큰거한방 노리면 사실 타율 관리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쌍방울의 약점. 김기태 전 감독 빼면 앞뒤로 받쳐줄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팀 감독들이 야, 오늘 쌍방울하고 경기하지? 김기태만 조심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태 전 감독이 15시즌 선수를 뛰면서 통산 사사구가 무려 975개에 달해요. 이 중에 한 시즌에 평균 65개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시절에는 시즌 104사구가 무려 3번이나 있었어요. 여기서 뭐냐, 정말 쌍방울 해체대가 되지 않았다면 통산 1000사구는 그냥 넘었을 수도 있는데,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는 이제 앞뒤로 받쳐준 타자들이 있으니 뭐 집중 견제를 할 일이 없었겠죠. 뭐 이승엽도 있었고 양준혁도 있고 막 그랬는데 뭐.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주장을 맡게 돼요. 근데 이제 김성근 전 감독이 구단이 아무리 어려워도 김기태만은 팔지 말아라. 미래의 감독이 될 선수다. 네. 그랬다 그래요.
참고로 2002년에 그 삼성 라이온즈의 그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그 김성근 전 감독이 그 해가 환갑이었다 그래요. 그 해가 이제 만 60세가 되는 그 해였는데 그만 60세 생일인 환갑에 이제 김기태 전 감독하고 그 뭐냐 이연수 성균관대 감독이 있어요. 그 뭐냐 이연수 감독이 그두 감독이 당시 이제 김기태 선수였죠 아직은. 그두 분이 환갑을 주최를 했죠. 그러니까 김성근 전 감독의 제자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왼손 타자니까.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쌍방울 레이더스가 모기업 쌍방울이 부도가 나요. 그래서 이제 조규재, 박경환 코치, 뭐 김현우 그 잠수함 투수 있어요. 뭐 김기태 다 팔았어. 일단은 이제 조규재, 박경환 현대 유니콘스로 팔았고 김현우, 김기태는 삼성 라이온즈로 팔았고. 그래서 구단 운영비를 댈 수밖에 없었어요. 시즌이 끝나고 이제 팔렸죠. 그래서 이제 김성근 전 감독은 모든 게다 끝났다. 그러니까 전 시즌 6위를 했던 팀이에요. 간판 타자 팔았어요. 필승조의 핵심을 팔았어요. 망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근데 이제 1998년 시즌이 끝난 뒤에 그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해트 타이거즈를 그 트레이드를 했었어요. 양준혁 해설위원하고 이제 임창용 선수가 낀 3대1 트레이드였어. 그랬다 보니까 양준혁 선수를 그 대체할 양준혁 해설위원을 대체할 선수가 필요했던 거야. 이승엽을 받쳐줘야 될 타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이승엽이 1루에 있으니까 그래서 수비 포지션을 좌익수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 국대에서 뛰었고요. 근데 이제 김응용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았고, 그다음 이제 선수협 처음 창단할 당시에 그 뭐냐 이승엽 홍보대사를 뺐다는 이유로 그 이미지를 다 깎아먹었죠.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원래 선수협 창단을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양준혁 해설위원은 그래 메이저리그처럼 선수 노조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노조는 근데 필요해요. 선수 노조는 필요해. 메이저리그에서 그 선수 노조의 그 권익을 위한 그 활동 하는 거 봐. 저는 선수 노조에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김기태 전 감독은 구단에게 인정을 받는 조직 정도면 됐다 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김기태 전 감독이 약간 삼성에 간 이후 입지가 좀 좋은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전까지 삼성 그룹 자체가 무노조 원칙이에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는 노조가 없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김기태 전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쌍방울은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팀이었는데 그래 이길 수 있는 팀으로 가자 해서 삼성으로 간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이 김기태 전 감독도 왔죠. 그리고 이제 선수협 마찰 문제로 이제 그 마혜영 선수까지 온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승엽 홍보대사까지 포지션이 겹친 거죠.
좌익수 수비가 됐겠냐고. 그래서 그 타격 문제, 타격 실력만 주전급이었지만 결국 벤치 가 됐어요. 그렇고 그 그다음에 이제 SK 와이번스로 결국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왜냐면 삼성에서 뛸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와이번스, 타이거즈, 유니콘스, 트윈스가 김기태 전 감독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 트레이드를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계속 6대2 트레이드 더하기 현금까지 낀 트레이드로. 그래서 SK 와이번스로 가게 됐어요. 뭐 그랬고요. 어쨌든 그리고 2004년에 126경기에서 3할 타율 치면서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따기는 했어요. 그다음 이제 2005년에 부상으로 54경기 출전하고 은퇴했어요. 양준혁 해설위원이 김기태 전 감독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양준혁 해설위원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양준혁 해설위원은 40대까지 롱런을 했는데, 근데 이제 2005년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제 2005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몸 상태를 체크한답시고 이제 신승현 선수하고 라이브 배팅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선발 원투펀치를 뛰면서, 근데 이제 그 신승현 선수가 그때 엄청 잘 던지는 투수였거든요. 그 공을 받아치면서 그 안타를 쳤을 정도인데, 근데 이때 복귀를 서두르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부상이 재발한 거예요. 뭐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그 장타력도 꽤 좋았고 그 컨택도 꽤 잘하는, 그래서 선관이 굉장히 뛰어난 타자였어요, 선수 시절에는. 선수 시절 선관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뭐냐. 다만 이제 수비적으로는 1루수 이외에는 볼수 있는 포지션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에 그 약체 팀에서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선구안 뛰어난 스탯을 보면요. 그래서 KBO 리그 역대 3000 타석 이상 기준 누적 스탯을 보면요. 출루율, 장타율, OPS 볼넷이 탑 10에 들어요. 그 정도로 출루율이 좋았어. 그리고 누적 기록이 그 이상인 그 왼손 타자는 기껏 해봐야 양준혁 해설위원 아니면 이승엽 홍보대사 정도예요. 진짜 왼손 타자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다만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야구한다고 좌투좌타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선수를 은퇴를 해요. 선수를 은퇴를 한 다음에는요, 그 일본 한신 타이거즈, 그 센트럴 리그의 한신 타이거즈 팀으로 가가지고 원래는 지도자 연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2006년에 SK 와이버스 당시 있었던 조범현 전 감독이 그좀 우리 팀 와서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간 것이 그 타격 코치가 된 거예요. 타격 보조 코치 잠깐 맡았어요. 그러다 다시 물러났고 다시 계속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갔는데 그 육성 코치를 거쳐서 이제 2군 타격 코치가 돼요. 자, 2군 타격 코치가 될수 있었던 이유. 네. 이제 그 김종훈하고 이제 김한수 삼성 감독하고 같이 이제 그 지도자 연수를 해요. 요미우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국대 타격 코치를 했었고, 그래서 금메달 실적을 남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2006년부터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갈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승엽 홍보대사가 2006년에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1년 계약을 했잖아요? 1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FA 대박을 내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했죠. 근데 이 재계약 때 이승엽 그 홍보대사가 조건을 낸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을 냈냐면 한국인 코치 한 명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원래는 당시 기아 타이거즈 코치였던 김동재 코치를 원래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기태 전 감독이 갈수 있었다 그래요. 그 김성근 전 감독이 SK 감독 가기 전에 지바롯데 마린즈에서 그 코치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승엽 홍보대사가 데리고 간 거야 요미우리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승엽 홍보대사를 위한 1대1 보조 코치였는데 이제 정식 타격 코치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다저스의 김용일 코치가 그런 상황이죠. 김용일 코치는 현재 류현진 선수 전담 트레이닝 코치죠. 그리고 이제 퓨처스 팀 감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LG 트윈스로 왔어요. 그 김재박 전 감독에 이어서 이제 LG 트윈스 감독이 이제 물러나면서 그 박종훈 있죠? 하나이글스 지금 단장. 박종훈 단장이 그때 하나이글스 감독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김기태 전 감독한테 저희 김 감독 우리 팀 퓨처스 팀으로 와줄 수 있나?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1년 시즌 막판에 보직을 서로 바꿔서 1군 수석 코치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시즌 끝나고 박종훈 단장이 감독을 사임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승격으로 이제 감독이 됐죠. 자, 그래가지고 2012년에 정규 시즌 7위, 그 다음에 2013년에 플레이오프 직행, 그리고 2014년에 2014년에 이제 17경기 만에 감독을 내려놓게 됐어요. 이제 17경기 만에 감독을 내려놓고 진짜 시즌 초반에 물러났어요. 2014년에는 그때 당시 꼴찌였는데 LG는 네. 그래서 이제 LG는 그게 됐어요. 뭐냐? LG는 근데 그해 포스트 시즌 올라갔죠. 4승 1무 12패 만에 내려갔는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김전 감독은 LG를 떠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44경기 체제로 바뀐 다시 기아 타이거즈, 잠시 쉬다가 타이거즈 감독으로 받고, 이제 첫 시즌은 7위를 했던 거는 당시 이제, 집단 부상으로 무너졌던 타이거즈 리빌딩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건 봐줄 수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즌에 5위,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 FA 선수도 좀 잡아주고, 베테랑 선수들 다 붙잡아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최영우 선수가 합류를 했죠. 그래서 사실 우승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세대 교체를 좀 빨리빨리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 교체를 못한 거지. 세대 교체를 실패를 하고, 몰라,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세대 교체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 로저 버나디나가 약간 그 호타 중족 중장거리 외야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역할들을 타이거즈 젊은 타자들이 조금씩은 맡아가고 있고, 지금 거포 자리가 이제 아마 올 시즌 끝나면 이범우 선수가 올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계약 끝나거든. 올해 FA 계약 끝나가지고 아마 올해 끝나면 은퇴한다고 하는 거고, 김주찬 선수가 2 플러스 1년 계약인데 올해가 그 2년이 끝나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거포 라인업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포 라인업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데, 지금 얼마나 지금 세대 교체를 좀 깔끔하게 못하고 있는 중이냐고 하냐면, 팀 홈런 꼴찌, 팀 장타율 꼴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탑10에 드는 홈런 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다 보니. 그리고 선발도, 네, 지금 뭐냐, 갑자기, 아니, 투수는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뭐, 일단은 그래, 양현종 선수도 겨우 1승 했죠. 양현종 선수 지금 최다패죠. 특히 지금 양현종 선수는 최근 3경기만 따졌을 때 1점대인데도 1승 2패예요. 예전에 LG에서 떴던 루카스 하렐이요, 2012년인가? 그때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아메리칸 리그 최다패를 찍은 적이 있어요. 17패로. 근데 그때 18패가 내셔널 리그에서 에드윈 잭슨이 18패를 찍었는데, 루카스가 17패에 그쳤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계속 선발로 뛰다가 시즌 후반에요. 애스트로스 쪽에서, 야, 니 그러다가 20패 당할라 하면서 패는 좀 적게 당하게 해주려고 불펜으로 빼준 거예요. 그 루카스가 20패 당한 거를 보고 싶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그렇잖아. 풀타임 뛰고 20패 당해봐. 뛰고 싶겠어? 그래가지고 시즌 후반엔 불펜을 빼줬는데, 그랬는데도 아메리칸 리그 최다패가 된 거예요. 다행히 메이저리그 전체 최다패는 면했죠. 시즌 막판에 불펜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에스트로스가 불펜으로 빼준 거예요, 루카스는. 그때는 에스트로스가 완전 망팀이어가지고, 그때 3년 연속 100패 찍고 있는 시즌이었죠. 그랬던 에스트로스가 2017년에 우승은 했지만,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지금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고, 얼마 전에 그 김윤동 선수가 공 던지다가 어깨 부여잡고 막 던지고 아악 하면서 교체됐잖아.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어디 하나하나 지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이 화제가 됐던 장면 있죠. 자, 2015년 초반. 네. 그, 눕기태 사건이 있었던, 이제, 눕방을 했던 그 경기인데,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쓰리피트 아웃? 그, 쓰리피트 아웃, 그, 아웃 판정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나갔는데, 뭐냐. 그, 3피트, 그 거리 보여준답시고, 그 거리 보여준다고 누워가지고 그거 보여준다고 이렇게 누운 거예요.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누워. 자, 모자 가리고 눕는다. 아, 이 정도 거리 되잖아. 그렇게 누운 거예요. 그래서 눕방을 시전하시고, 그리고 이때 퇴장을 당했던 이유는요,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다기보다는 그 어필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어필 제한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퇴장 명령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2015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바로 요 사건이었는데, 자, 이 화면을 잘 보면 알겠지만요,
그 포수 뒤쪽에요. 중견수가 가 있어요. 중견수가 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메이저리그 그 미국 ESPN이라고 스포츠 전문 방송 채널이 있거든요. 그 한국 시각 기준으로 월요일 아침마다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중계를 하는 그 ESPN이에요. 근데 그 ESPN에서 이 사건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이게요. 원래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까지는 파울선 밖에는 야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상황에서는 그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는 파울라인 밖에 수비수가 있으면 안 돼요. 다 파울라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중견수를 미리 저 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트 작전이라고는 하는데 그 시프트를요. 중견수가 2루 자리에 올 수는 있어요. 내야수가 원래 4명인데 보통 연장전에서 가끔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중견수를 단타를 막기 위해서 중견수를 2루수하고 유격수 사이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허용이 돼요. 근데 원래 저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지금 점수표를 보면 알겠지만, 9회 초 동점 상황에 득점권의 주자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견수를 저 뒤에다 갖다 놓은 건데, 원래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이제, 수비 코치들 있죠. 그러니까 보통 1루하고 3루에요. 주루 작전 코치들이 있어요. 주루 작전 코치들 있고, 수비 때는 보통 외야 그 주루 코치. 그러니까 1루하고 3루 베이스 옆에 서서 대기하는 코치들이 있는데, 그 코치들이 판단이 잘못한 거야.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시프트는 이제 며칠 뒤, ESPN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ESPN에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러브 투게더 시프트라고 붙이자. 러브 투게더 시프트. 그래서 이 시프트는 러브 투게더 시프트가 붙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구 내외적으로 너무 이제 좀 말이 좀 많았던 시즌이에요. 2018년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 김윤동 선수를 멀티이닝 46구로 던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니, 한 이틀 뒤에, 7회에 등판시키고 멀티이닝 51구를 던지고, 그렇게 막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뒤에는 최원준 선수를, 그러니까 김윤동 선수를 이틀 쉬게 하고 또 등판시키고, 최원준 선수는 2루수, 우익수, 3루수로 막 포지션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김윤동 선수를 6경기 161구를 던졌는데 또 9회 투아웃에 또 등판시키는. 그리고 이제 김윤동 선수 3연투 해가지고 11일 동안 김윤동 선수가 199를 네, 던졌죠. 그리고 김기태 전 감독이 굉장히 많이 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경기 후반에요. 경기 후반에 중심 타선들 죄다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걸 되게 자주 해요. 뭐, 그렇구요.
그나마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 뭐냐 김선빈 선수하고 나지환 선수 빼고는 전부 다 백업으로 넣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팬들도 이해해줬어. 이미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은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체력은 아끼니까 그 상관없다는 라인업. 그래서 다들 수긍은 했어요. 다만 이제 김선빈 선수는 그 타율 관리가 필요해서 출전을 했었고 그 뭐냐 나지환 선수도 타점 기록은 체화돼서 출전시킨 거였어. 뭐 그랬다 그래요.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허무하게 끝났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작전 야구를 했다 이거예요. 너무 무리한 작전 야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만 되면, 그러니까 4년 연속으로 그랬던 거야. 후반기만 되면 선발 로테이션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내일 선발 투수는 그러면 누구? 이런 상황. 그래서 보직 파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최현준 선수를 정말 그 타격 재능 뛰어난 그 선수였는데, 아주 수비 포지션은 뺑뺑이 돌렸죠. 투수하고 투수, 포수, 좌익수 빼고 다 해봤어. 지금 최현준 선수. 그렇고요. 그래서 프런트의 의사에 이제 감독 그 생명이 달려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타이거즈 프런트는 2010년에 그 16연패를 했었던 조범현 전 감독을 한 시즌 더 기회를 줬었었고, 그리고 선동열 전 감독도 8위 해놓고 5위 8위 8위 해놓고 일단 재계약은 했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랬었는데, 문제는 지금 타이거즈 단장이 조계현 단장이라는 거예요. 김기태 전 감독하고 같이 그 밑에서 수석 코치를 했던 단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런트에서는 김기태 전 감독이 물러나는 거를 좀더 있어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 가을에 정우영 수석 코치 경질, 그리고 유동은 불펜 코치 경질, 그 다음에 이제 강상수 코치로 그 빈자리를 채운 거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그 해에 임창용 선수도 방출을 시켜버렸어요. 결국 그대로 은퇴했잖아. 그래가지고 그해 이제 팬페스트에서 난리가 났죠. 그 김기태 감독 뭐 퇴진 시위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망주 팜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2군 육성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컸는데, 근데 문제는 김기태 전 감독은 그래서 이제 젊은 선수들 군대나 빨리 갔다 와라 약간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최현준 선수가 작년에 그 십잡스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포수 투수 빼고 다 해봤죠. 하여간 그랬었다는 거야. 그래서 포수하고 투수 빼고 야수 포지션 한 번씩 다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최현주 선수는 당장은 아직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그 김기태 전 감독은 그 군대 빨리 보내려고 했었어. 근데 얼마 전에도 그랬다면서요. 그 절대 트레이드 불가 선수. 트레이드는 안 시킨다는 거야, 또. 뭐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우열 코치도 떠났고 유동우 코치도 네 떠났고 아 부럽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래요. 그 어느 팀이신데요? 어느 팀 팬이신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야수 총괄은 김민호 수비 코치가 하고 투수 총괄은 그 강상수 코치가 왔는데 그래서 뭐냐 그래서 작년 10월 27일에 이제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 열렸어요.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 열렸는데 그때 김기태 퇴진운동 카페가 생겨가지고 그 주최로 퇴진 집회가 열린 거야. 그리고 그 집회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김밥을 사가지고 김밥하고 물을 사가지고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먹었다 그러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 그래서 이 페스트가 끝나고 마무리 캠프를 원래 출국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기 몸살 문제로 지난주에 출국을 못했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강남에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본사에서 태진 씨가 또 이어졌어요. 자, 그리고 2019년 그래서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은 그 아주 그냥 3월부터 열심히 이제 패를 그 말아먹게 됐고 그 4월 21일부터 타이거즈는 꼴찌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4월 21일부터 꼴찌가 됐었는데 아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그치 우승은 시켜봤지 한 번은. 근데 문제는 그 우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팀 컬러 좀그 리빌딩을 좀 빨리 들어갔어야 했는데 작년에 또그 포스트 시즌 그 작년 포스트 시즌 솔직히 좀 억지로 나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9연패까지는 안 했어요. 8연패까지 찍었고, 그래서 4월까지 LG, 두산, 롯데를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KT 위즈한테까지 세 경기 수입을 당했죠. 어제까지. 그래서 그 이제 경기 직후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원래 5월 15일 경기가 끝나고 사퇴 의사를 밝혔대요. 근데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이번 시리즈까지는 해달라. 그래서 구단이 다음날 이걸 수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다음 시리즈부터는 그 다음 시리즈부터는 이제 그 한평에서 퓨처스 감독을 하고 있었던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올 시즌 끝날 때까지 나머지 한 100경기 정도를 이제 감독 대행으로 수행을 할 거예요. 어쨌든